너 지금 서울대 의대 포격 카이스가 위험이 맞죠? 유사하죠. 얼마나 잘 봤길래. 보여드릴까요 그냥? 아 이거 성적으로 의대를 안 쓴다고?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다. 좀 많이 달라졌네. 아... 유니버스 학생 전담과장 김님 반장으로 돌아왔어요. 반장으로. 아 내가 새롭다 새로워. 정말 새롭게 시즌2 출발 준비가 됐다. 아주 여럿 한번 잡아보자고요. 시즌2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고 카이스트 진학을 했다. 아 미쳤나요? 아, 현 입시 메타 최고의 워너비 대학에 이 서울대 의대 이걸 포기하고 지금 카이스트. 야 이거는 지금 바로 만나가지고 한번 이 사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걸어 들어온 것터 임마. 자식이. 왜 그러시죠? 관상부터 임마. 너는 오늘 끝났어 이 자식아. 관상부터. 컨셉 알고 왔어? 아그 보니까 다 무혐의로 풀리더만. 얘가 컨셉을 지금 씹어. 어이구. 컨셉을 지금 씹어. 임마 너 지금 서울대 의대 포격 카이스트건 이 혐의 맞죠? 혐의는 아니고 사실은 맞죠. 예. 사실이다. 굉장히 수상합니다. 자 일단은 자기소개만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카이스트 1학년 22학번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엽구만. 우리 친구 얼굴이 굉장히 작네. 그런 말 많이 들어. 미연이는 너 얼굴 작으시잖아. 그럼 많이 들어. 많이 나와서. 아 이거 참여도 경이 까비? 보자마자 이거 장난. 아 이 친구 심상치 않은 친구입니다. 자 일단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의대를 포기했다. 이 말은 즉슨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맞았는데. 아 이거 하면 안 되나? 저기 아주 뭐 난리 났어. 아니 즐겨야죠. 가지 않고. 아 그렇죠. 카이스트를 선택했다 이거 맞아요? 유사하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자 얼마나 잘 봤길래 서울대 의대권 성적이 뜬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성적표 보여드릴까요 그냥? 얘가 야 뭐야 이거. 아니 뭐 보물찾기 할 때 숨기는 것 마냥. 야 우리 등급에 100분이 100. 야 대단합니다. 와 이 성적표 많이 부러운데. 달라고 한 사람 많았을 텐데. 운이 좋았죠. 짝이 겸손한다고? 심상치 않다. 그럼 분이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 뭐죠? 브니엘 고등학교.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수능 제일 잘 봤죠? 그렇죠. 전국에서도 거의 제일 잘 본 수에 속하죠? 제일은 아니고 열 손가락 정도. 얼마야? 열 손가락 정도. 정말 미친 성적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버리고 카이스트 가가지고 올해 1학년 딱 다닌 거다 맞죠? 그렇죠. 본인이 의대를 안 가려고 한 이유는 그냥 흥미가 없어서? 흥미도 없고 제가 그 의사라는 직업이 모르는 사람이랑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컴플레인 이런 거 받아줘야 되고 그런 성향이 좀 필요한 걸로 제가 그 파악을 해서 아 나는 의대는 나랑 안 맞겠구나 해서 되게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카이스트를 결국 입학을 했잖아요. 수시로 납치된 거예요? 아니면 정시로 한 거예요? 카이스트를 오게 된 건 정시로 오게 된 거예요. 수시를 그럼 아예 안 썼어요? 아니 수시를 써서 가나다군을 못 쓰게 되는 바람에 이제 군대로 카이스트를 쓴 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카이스트가 군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시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아 잠깐만요. 잠깐 일단 내신은 몇이었어? 내신은 1.1 후반? 중반인가? 이런 전교 1등 했나요 본인? 2등입니다. 아 수시로 대학을 어디 썼어요? 저희 물리학과 기균이랑. 본인 물리학과가 그럼 일단 학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고 싶은? 그쵸. 왜 물리학이야? 꽂혀서? 그냥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왜? 그 여기서 전등에서 조명에서 빛이 나오는 거를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 막 이걸 4개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뚜샤뚜샤 하면 이제 빛이 막 속도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일반? 의대 교과를 2개 썼던 것 같아요. 가톨릭이랑 고대. 잠깐만 수시 때 의대를 썼네! 아주 앞과 뒤가 다 표리무동의 이거 용의자구만.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보험이죠. 저 서울대 안 가면 이제... 야 원래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에? 의대를 와 가고 싶어 쓰고 근데 군대나 자연대를.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쓰긴 썼는데 이것이 결국엔 서울대 물리학과 밑에 깔아준 보험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 신기하네. 좋습니다. 고대는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아니 이제 선생님으로 이해가 안 돼. 아 이거 성적으로 의대를 안 쓴다고? 포항공대 이제 그 서류가 있겠고 면접도 있었습니까? 네. 아 면접 갔어요? 네. 그래서 걸렸어. 잠깐만. 아니 그 면접이 그럼 수능 전이야 후야? 그
수능 성적이 일단 그 나오기 전에 가채점이랑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했으면은 이제 본인 성적 대강은 알았겠네. 그쵸. 아니 그거 보고 정시에 서울대 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면접을 갔어요? 그 고대 그 학출을 선생님이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성적이면 무조건 이거 붙는다. 만약 그 담임쌤 말이 맞으면 저는 저 서울대나 포공이 안 되면 의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의대를 피하려고 그래서 포공을 갔지. 면접을 갔지. 와. 일단 그럼 이제 수시 4장 결과가 어떻게 됐죠? 포항군대 추합 이거 나도 다 방탄. 봐 이거 봐 이게 보험 지금 보험도 안 됐고 아 그렇죠 보험이 안 됐어. 본인이 목표 아까도 안 됐고 담임쌤 말도 틀렸고 나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야 이거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 되면 그냥 거의 올클인데 다시 서울대를 지원할 수는 없겠고 고대를 피하려고 결국엔 포항군대 면접을 가서 포항대 붙어버렸기 때문에 정식 군 내일 다른 건 못 쓰고 군 외에 쓰고 거의 카이스트 없대 카이스트 좀 카이스트 형이 되신 거죠. 야 이 스토리 환장할 스토리 진짜 미쳤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멘탈이 좋네. 안 좋아요. 좀 어지러운 시절을 겪고 이제 좀 괜찮아지. 본격적으로 이 용의자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시 성적 들어보니까 아 수시하고 정시 모두 퍼펙트했다. 수시는 좀 퍼펙트 안 한 거 아니에요? 떨어졌죠? 그게 아니 수시 준비 자체. 아 오케이. 준비에 있어서 결국엔 내신이 메인인데 내신도 극상위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공부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바쁜 시간 안에. 특히나 고3 때 그때 좀 어떻게 하셨어요?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는 수능 준비하는 걸로 어느 정도 대비가 되거든요. 학교에서 내신도 수능과 비슷하게 내줬기 때문에 대신 이제 국어나 영어 이런 거는 수업 출제 범위? 네. 많이 봐야죠. 그냥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은 아, 계속 보고. 아니 그 짜증나는 거 없었어? 싫어하고? 다 좋아했어? 국어 영어 재미없어. 그 외우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외우고 그냥 계속 가요. 네가 외웠기 때문에 내신 1등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외운 건 아니고 그냥 문장 단위로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다시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약간 눈에 남는다고 해야 되나? 눈에는 남지. 그래서 앞에 있으니까 아니, 머리 어떻게 남냐고.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막 5번, 10번씩 보면 그 문제를 시험 시간에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게 보여요. 다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전 당연히 다 그렇진 않아. 제 공부법 얘기니까. 그래요. 다른 과 여타 과외 학원 인강 공부 환경 어떻게 잡았나요? 그 수학 과학 이런 거는 네 인강 듣고 네 그리고 국어도 그냥 아무리 시험 기간이어도 조금씩은 그 강의 들으면서 그 수능 공부 조금씩은 계속 감 유지하는? 아 용의자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첫타로 딱이네요. 아주 어그로클 것 같고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고 카이스트를 가버린 첫 번째 극악무도한 사건의 용의자로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제가 증거를 미리 듣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증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봅시다. 아, 이분이 현우대 약점 체크. 본인 사람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그쵸. 틀린 문제만 인강을 들었나요? 아니요, 다 봤어요. 이건 다 봤어요? 전 문제? 네. 약간 공부하기 싫을 때 켜놓고. 공부하기 싫을 때 인강을 봤다고? 아니,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이거 봅시다. 드릴 풀 때 여기 안에 푸는 친구도 있지만 따로 연습장에도 풀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글씨를 굉장히 조곤조곤 써서 여 안에다 다 쓴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다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이제 22번에 포진하는 이제 최상 난이도 문제인데 풀이가 대부분 엄청나게 길진 않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번 풀면 이제 최적의 루트가 그냥 아니까 그냥 그렇게 짧게 나온 거죠. 이게 원래는 문제 위에 오래 걸린 거를 다 별표를 쳐요. 그리고 그 다 지워요, 푼 거를. 그리고 이제 꽂아놨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꺼내서 별표 친 걸 다시 풀어요. 좀 빨리 풀리면 별표를 지우고 또 늦게 풀린 거는 또 별표를 치고 또 지워요. 본인 어쨌든 공부량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차를 또 다시 돌아와서 풀었다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죠. 궁금한 사항이 좀 여쭤봐도 돼요? 아 네네. 수학이 기하를 봤어요? 네. 아 이유가 있나요? 언제지? 고1 땐가? 학원에서 미적 툴을 아니 몇 살이냐고. 아니 미적 그 원투 시절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쵸 그쵸. 미적 투 개념을 다 나가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기하해야지 해서 그걸 했는데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도 이걸로 봐야지 해서 그냥 본인의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약간 미적분하고 기하를 둘 다 하고 싶은데 어차피 내신 교육 과정에 미적분은 있으니 오케이 그럼 기하를 수능으로 보면 되겠네.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뭐하는 와 이거 그래서 확통은 안 했어. 그래서 확통 하나도 몰라요. 자, 결정적인 증거가 떠 있어요. 제가 본인의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성적까지 준비를 했어요. 아, 이거 보시죠. 대단합니다. 6월, 9월부터 탁월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국어 선택하고 6월에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9월은 언어 매출 바뀌었어요. 왜 방황했죠? 화작을 이때 틀렸어요.
아니 그래도 1등급이네요. 어. 그리고 엄매가 이때 표점이 한 5점인가? 높아가지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났던. 네, 그래서 이건 좀 그래서 바꿨죠. 그럼 6월부터 다시 달리는 그 부담감이 없었어요? 너 지금 기아에 지원 물품인데? 방학 때 열심히 했죠. 언어 매치 개념 그래 돌려야 되는데? 돌렸죠. 빠르게 한 2-3주 선택 과목 본인만의 조금 이렇게 맞는 좀 비법이 있습니까? 제 친구가 국어 강사님 중에 신용선 강사님인가? 그래서 그분께 좋다고 해서 그냥 들었죠. 메가스터디 신용선 선생님 걸 개념 듣고 그 다음에 네. 그냥 기출 문법 문제집 하나 풀고 이제 엔제 이런 거 좀 풀고. 아 문법 시중 엔제 풀고. 대단합니다. 어쨌든 선천적인 재능이 분명히 컸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친구가 분명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좀 성적이 나온 게 또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또 중요한 게 캘린더를 저희가 갖고 왔어요. 이 숫자가 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죠? 이거는 네. 제가 이제 공부 한 시간을 적어놓은 거. 순공 시간? 그쵸, 타이머, 스톱워치 탁탁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는 날이 없네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인강이나 이런 거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하면 대략 한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1학기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서 4-5시간 정도 했지 않나 싶고 2학기 때는 수업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치. 그래서 12시간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와. 시간이 많이 없건 현역 시간이 진짜 뭐 짠해서 엄청나게도 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증거까지 봤는데 지니어스야. 이건 솔직히 천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도 아니에요. 제가 이것에 대한 좀 진실과 거짓 판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 테스트 준비해서 기다려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옵니다. 나는 천재다. 아니다. 아 이제 큰일 안 돼? 아 이거 진짜 큰일 나. 아니 이거 제발 침착하게 해봐. 아 진실하면 아씨 망한 것 같다.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진짜 이상함. 아 진짜 억울해. 상현 친구 겸손 코스프레 그만하자. 아 쉽지 않네요. 어떠세요? 작년 수능 솔직히 쉬웠다. 아니요. 아 이것도 거짓말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아 큰일 났다. 왜? 어떡하지? 아니 이게 이상함. 한번 됐어. 나올 때 됐어. 아니 이거 진짜 개발이니까. 나 수능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진짜 억울하다. 유튜브를 안 해. 아 진짜 개억울해. 낱낱이 까발려졌는데 소감이 좀 어때요? 망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얘기할 게 아직 너무 많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별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정상 참작 열심히 하는 기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창현 씨가 꿈꾸는 꿈이나 목표 있습니까? 연구를 열심히 잘 해서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학생 가르치는 것도 하고 그 김상욱 교수님이나 정재승 교수님처럼 이제 대중들한테 나의 연구를 소개하고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쉽게 풀어내는 역할을 네네. 할 수도 있겠고 김민우도 이해할 수 있는 물리학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허수도 이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오, 또 책도 쓰고 강연 활동도 하고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수능을 보게 될 우리 수험생분들이 충분히 이 영상 볼 수 있거든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 그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찰을 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올해 끝내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이창현 군의 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진실성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자는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고 카이스트를 가버린 혐의로 오늘 조사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혐의점이 매우 명확함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용의자의 학창시절의 노력과 절실함이 어필이 충분히 되었고 본인만의 꿈을 꼭 이루라는 의미에서 돈 주니까 하는 거야. 와 인형에 처합니다. 인형에 처합니다. 와 귀엽다.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유님은 안 필요하신 거예요? 어? 나와? 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오늘 만나볼 용의자는 현역 정시 파이터. 자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본인? 수능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등급이 어떻게 되죠? 요 성적 중경회 씨 라인은 왜 원하게 된 거예요? 멋있어서. 모의 지원 좀 해보겠습니다.